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연성 회로 기판이라든가 방열 시트, 첨단 산업의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이런 소재로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집중해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PI 첨단 소재는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그동안 중국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우수한 가격 협상 전략을 통해서 1분기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약 10%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격 인상에 따른 이 판매 가격 상승은 결국에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경쟁사였던 대만 하이마이트 테크는 지난 11월에 모든 제품군에서 고객사들의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PI 첨단 소재 역시 11월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한 번씩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에는 그동안 이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른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 공급이 부족했지만 이 회사 역시 생산라인 증대를 통해서 2023년까지 5,700톤가량의 이 출하량 생산 능력 캐파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당장 2분기부터 신규 라인 한기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실적 상승에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기관 투자자들 역시 최근 33거래일 동안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꾸준한 매수세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투자자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흐름으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만 5천 원 상단을 기준으로 5만 2천 원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의 가격부터 천천히 진입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PI 첨단 소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